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심야 시간인데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고, 또 보면은 일찍 주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그냥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시간 되시면은 들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주 재미있는 그런 ETF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만 뭐 주구장창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삼성도 좋아요, 좋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삼성만 뭐 몰빵하라고, 뭐 올인하라고, 그렇게 권유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삼성이 좋아서 하는 거고, 삼성 좋아하시는 분들 하셔도 되는데, 삼성에만 너무 이렇게 몰두할 필요는 없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 발굴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 ETF 같은 것도 잘 알아두시면은 장기 투자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ETF 좋은 종목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한번 꾸준하게 한번 모아보세요. 한 10년만 모아봐, 10년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이익도 선사해 줄것 같아요, ETF가. 지금 1억 원을 ETF에 투자를 하면은 매월 한 1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답니다. 현금 흐름. 100만 원이에요, 매월. 주식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최근에 보니까 그 매경인 것 같아요. 매경인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출연한 그 미래에셋의 그 자산 운영 매니저, 이 여성분인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 매니저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기를 맞이해서 그 배당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는 거야. 배당 투자. 그래서 제2의 월급을 만들 수 있는 7가지 ETF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ETF.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선보인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주요 ETF 상품이 뭐냐? 참 먼저 제가 ETF 얘기하기 전에 저는 미래에셋하고 아무 관련 없어요. 아무 관련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미래에셋이 좀 많이 하더라고. ETF를 많이 만들어내고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미래에셋 그걸 하긴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우연찮게 미래에셋이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 ETF가 있어요. 타이거 미국 다우존스 30 ETF. 그리고 타이거 미국 MSCI 리츠가 있어요. 리츠. 이 검색하면 다 나와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건 합성 H고, 그리고 타이거의 그200 커버드 콜 ATM ETF가 있습니다. 타이거 200 커버드 콜, 그리고 타이거 200 커버드 콜에 5%가 있어. 5% OTM, 영어로 OTM 그 ETF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의 미국 S&P 500 배당 기족 ETF. S&P 500 배당 기족 ETF가 있다. 그리고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 ETF 등이 있네요. 보니까 이들 ETF 중에서는 고배당 주식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그연 10%가 넘는 그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상품도 포함되어 있더라. 그런 겁니다. 응? 도대체 이게 뭐야? 하면서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연 10% 하면서. 거시경제 환경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배당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이김 매니저가 195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볼때 고인플레이션 시기마다 투자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방어한 것은 배당이다. 배당.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삼성전자도 배당 중요하듯이. 그래서 ETF의 그 분배금은 기업의 순이익에 의존하는 배당금과 달리 부동산 임대 수익, 채권 이자 수익, 옵션 프리미엄 매도 수익 등 이런 다양한 재원이 존재하기에 시장 상황에 맞는 ETF에 골라서 배당 안정성도 추가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특히 이제 국내 상장 ETF를 그 연금 계좌에서 투자해야 돼요. 투자하면은 과세 이연 효과로 인한 절세 이득을 누릴 수 있어. 절세. 연금 계좌예요. 그리고 연금 계좌. 그래서 개인 연금 계좌에서 월 분배금 ETF를 투자한다면은 그 배당 소득세 15.4%가
원천징수 되지가 않아요. 과세가 이연되면서 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 3.3에서 5.5%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월 단위 분배금 ETF는 연금 계좌에서 활용 시에 절세 혜택이 이제 극대화되는 겁니다. 응? 극대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금리 인상 우려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받은 리츠 섹터의 경우에도 인플레가 이제 장기화될 경우에 S&P 500 지수 대비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다는 그런 분석 결과도 이제 소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김 매니저는 그 미국 리츠협회 보고서에 보니까 연간 인플레이션이 7% 이상일 때그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S&P 500 지수의 시세 차익과 이제 배당 수익을 합친 것보다 높다. 그래서 미국 MSCI 리츠에 포함된 종목 84%가 분기 배당, 그리고 14%가 월 배당 리츠로 안정적인 그런 월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공격적인 그런 배당 투자자를 위한 커버드 콜 ETF도 소개합니다. 누가 댓글 많이 달더라고. 계속 커버드 콜 하는데, 커버드 콜 전략은 여러분들 뭐냐면, 그 기초 자산을 매수하는 동시에 기초 자산의 콜옵션이에요. 콜옵션. 이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횡보 하락장에서 기초 자산 가격 그 하락을 일정 부분 방어해요. 방어하면서 옵션 프리미엄 매도 수입을 매월 그 분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지. 다만 상승장이 문제. 상승장에서는 기초 자산의 상승을 콜옵션 매도 손실이 상쇄하면서 시장 지수 상승 대비 저조한 성과를 낸다는 게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김 매니저가 타이거 200 커버드 콜 ATM ETF하고 타이거 200 아까 5% OTM ETF는 각각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커버드 콜 전략을 실시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횡보하거나 하락하는 요즘 국내 증시에 대응하는데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연 12%의 배당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ETF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 ETF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커버드 콜 합성. 그 해당 상품은 이미 고배당 수익을 그 추구하는 서학개미 사이에서 아주 유명한 그 글로벌 X 나스닥 100 커버드 콜 ETF가 있어. 뭐냐, 이게 QYLD야. 티커가 검색을 해보십시오. 나옵니다. QYLD. 이런 ETF가 있어요. QYLD. 하여튼 QYLD하고 동일하게 그 영어로 C4EE, CBO이죠. C4EE 나스닥 100, 그 바이 라이트 V2 인덱스를 기초 지수로 그 나스닥 100 지수 현물을 매수하고요. 나스닥 100그 등가격 ATM이죠.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브드 콜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월 분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김 매니저가 월 평균 1%의 분배금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그러면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만 원의 분배금 현금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야. 그 나스닥 100 지수가 최근 높은 변동성을 보이면서 옵션 프리미엄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이 높은 월 분배금 수익률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 성장형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그런 성향의 투자자는 미국 증시의 대표적인 그 배당 귀족주에 투자하는 타이거 미국 S&P 500 배당 귀족 ETF. 알겠죠? 타이거 미국 S&P 500이에요. 배당 귀족 ETF. 이거나 아니면 전 세계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부터 분배금 재원을 확보하는 타이거 글로벌 멀티 에셋 TIF 액티브 ETF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공부하십시오. 제가 무조건 투자라는 거 아닙니다. ETF도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밤인데 편안하게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